오늘은 9월 19일 성령 강림 후제 17번째 주일입니다. 추석을 이틀 앞둔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감사의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 말씀.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임종수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제목으로 추석을 앞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말씀 주시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추석. 어른의 절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늙은 이를 여기에 세워 기회를 주신 것도 제가 머리가 허연 늙은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 명절을 즈음해서 좀 기쁨을 많이 나눠야 될 터인데 사실 저에게 있어서 추석은 슬픔의 절기였습니다. 9.28이 어느 날인지 아시나요? 6.25 나던 해 서울을 수복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날이 음력으로 8월 17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전날 도망가는 인민군들에 의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추석날이면 저는 우는 날이었고 슬픔의 날이었습니다. 웃음은 기대하시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추석은 관계의 절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제마다 고향에 찾아가고 어른들을 찾아뵙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끼리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3대, 4대 어르신까지도 차례라는 이름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의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논한다고 하면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 특별히 깊지요. 위아래를 살피고, 위로 어른을 공경하고, 아래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가 좌우를 살펴서 서로 우애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존재요, 관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짐승에게도 그와 비슷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곰이 새끼를 낳은 후에 수컷에게 자기 새끼가 상처를 입을까 봐서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볼수 있겠고요. 벌레에 있어서 사마귀 벌레는요, 결혼한 다음에 수컷을 잡아먹어버립니다. 사람의 관계와 짐승의 관계는 분명하게 차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사람들을 가르쳐서 짐승 같다, 저 벌레만도 못하다 하는 말 쓰는 거가 참 미안해요. 어쩌면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같은 게 아니라요, 아예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참 많은데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손주가 할머니를 상해를 입히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한 그런 보도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끔찍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집은 가훈이 있는데 아마 생각컨대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가지지 않았겠나. 적어도 5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자 하는 가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심이 좋다. 제가 어느 성신학자에게 좀 직역을 부탁했더니 보아라, 참 좋구나 그런 해석을 주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서는 참 보시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만 보기 좋은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라, 이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그 뜻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너희를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누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명입니다. 지켜라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성경 말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켜라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는 좀 폭력적으로 이해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면이 그런 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세상이 참으로 잘 지켜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지키지 못한 그런 면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저 스스로에게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인가? 사람이 많은 세상이지만 사람을 만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사람인가? 저는 비교적 늦게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가졌던 생각,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교회 하면 구원을 생각합니다. 구원하면 천당을 생각합니다. 맞나요? 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 하면 구원, 구원하면 천당, 즉 예수 천당, 이것이 다이겠는가? 제가 죽었습니다. 우리 유목사님께서, 우리 좋은 선생님께서 저희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 표지에다가 천국 환송식, 요즘 자주 만나는 어휘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썼다고 쳐요. 그럼 그랬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저는 하늘나라 맡아놨나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죽은 다음의 문제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과제는 죽은 다음에 천당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세상, 예수님의 삶이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 천당, 예수 천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즉 타계성, 타계주의가 매우 발달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천사 모습을 가진 분들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그 마음까지도 그런가? 돌아서면 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저는 제 보단을 찾아갔습니다. 50년 넘게 만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결혼식에 오셨었는데 그 후에 아무런 연락을 해보지도 않고 나눌 기회도 없었는데, 절친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은 제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한 번이라도 찾아봤어야 되는데, 저 스스로에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분을 좀 찾아봐야 되겠구나. 어렵게 어렵게 가까스로 그분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전화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만은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느 날 전화를 하고, 거기만 간다고 하면 부담이 되니까요. 제가 어디 어디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둘러서 실제 다른 목표도 만들어 놨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지나가고 싶소. 그 여행에서 저의 가장 큰 목적은 그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만났습니다. 좋은 식당에 가서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한 시간 넘게, 아마 두 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그분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나가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도 압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존경을 받고, 어떻게 장로님이 되었고,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습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되었고, 우리 누구는 어떻게 되었고, 그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식당에서 자리를 비워야 될 또 시간도 되었고, 카페로 옮겼습니다. 그 얘기를 더 들었습니다. 끝나고 헤어질 때, 아, 금년 캘린더 내가 그린 거니까 하나 줄게, 우리 주차장으로 가자고. 가서 제 캘린더를 내밀었습니다. 그 캘린더를 받은 그 친구가, 어, 그래? 펴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래? 아, 그럼 잘 가. 그 돌아서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나 큰 것을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3시간쯤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살았느냐, 자녀는 얼마나 뒀느냐, 그런 질문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 얘기만 3시간 동안 쭉 얘기했고, 그 멀리 찾아갔는데 제가 차 타기도 전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저와 동갑이니까, 그냥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저분이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할 때도 저럴까? 교회 가면 천사가 되지 않냐할까? 날마다 당신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글쎄요, 제 마음이 좀 서글퍼졌습니다. 제 평소 생각에 우리 교회 안에는, 제 오해일까요? 하나님도 참 많으시고 사탄도 참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교회 안에 오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라, 그런 권능, 그런 능력, 그런 입장을 허락하시진 않았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예 저주해버리는, 그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그 사탄이 하는 일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보면 얼굴은 천사인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교회 안에 마음을 다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8부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한 가치,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깨끗한 것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 번째로는 화평입니다. 화평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줄 것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너는 그렇게 살아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면에서 가슴을 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가슴을 치는 기도, 어느 세리의 세리처럼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앞서 보라 심이 좋구나, 보아라 참 좋구나,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는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오늘 저의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지 우리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을 지키는 것, 그 모습을 찾는 것이 제가 보는 바 구원입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시민의 도리인 것입니다. 보아라 참 좋구나, 우리를 보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주하심이,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또 아버지께서 만드신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바, 사랑하는 저희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 주님을 앙호하며 사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